운동독학 누구나 쉽고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희입니다. 웨이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중량 운동 중에 막 구토감이나 멀미감을 느꼈던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체 운동하기 전에는 왠지 든든히 식사하고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 전에는 공복인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타겟 근육에 혈액이 많이 몰리는데 반면에 소화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혈류가 흐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큰 근육을 사용하는 스쿼트 같은 운동은 근육에 더 많은 혈류를 필요하기 때문에 내장기관에 주는 혈류량을 떨어뜨립니다. 또 음식물이 위장관에 차있는 상태에서 복압을 잡고 운동해야 하기 때문에 소화물이 역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전에는 공복인 상태가 제일 좋은데 언제 어떻게 식사로 영양을 섭취하면 좋을지 난감한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하고 가면 좋은 것은 식품의 소화 흡수 타이밍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음식으로 섭취된 음식물이 위장을 통과하고 소화되기까지는 탄수화물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식이섬유는 3시간에서 4시간, 단백질은 4시간에서 5시간, 마지막으로 지방은 가장 소화가 느려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위장이 어느 정도 비워진 상태에서 다음 끼니 식사를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3-4시간의 식사 간격을 갖춰주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식사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침 9시, 점심 12시, 간식 오후 3시, 저녁 6시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베스트 타이밍인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예시를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인데 공복텀이 6시간으로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보통 바쁜 업무로 뭐 오후 3-4시경 간식을 챙기기 어려운 직장인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비교적 소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지방과 식이섬유를 점심시간에 최대한 배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군으로는 지방 함량이 적은 닭고기보다 어느 정도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를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닭가슴살이나 흰살 생선은 기름기가 적어 소화하는 데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추천드리는 단백질군은 소화하는 데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포만감은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닭가슴살을 선호하신다면 지방을 따로 추가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아보카도와 같은 식물성 지방, 삶은 달걀 같은 뭐 안에 노른자 같은 거를 많이 드시면은 단백질과 지방을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걀은 반숙란보다는 소화시간이 2시간가량 더 길어지는 완전히 익힌 완숙란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릴게요. 또 그릭 요거트처럼 위산과 만나면 응고되어 소화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카제인 단백질 종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릭 요거트를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추천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릭 요거트를 챙겨가는 거가 조금 번거롭다 하시면은 카제인 단백질 파우더 종류를 뭐 사무실에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제인 단백질은 더군다나 싸요. 탄수화물 종류는 고구마나 감자 같은 뿌리 채소 종류보다는 잡곡밥, 오트밀처럼 통곡물류의 복합 탄수화물을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추가로 풍부한 채소를 함께 섭취해 식이섬유를 섭취해 준다면 포만감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 앞서 이야기한 식품 소화시간을 활용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식사를 구성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추가로 다이어트가 목적인 분들은 이미 점심시간에 충분한 지방 섭취가 이루어졌으니 저녁에 지방 섭취량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점심에 동물성 지방을 섭취했다면 이후에는 식물성 지방을 식사에 배치하여 균형 있게 채워주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 더 안전할 겁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가 늦어지는 경우인데 저녁에 6시에 퇴근하고 바로 운동을 갔다가 자기 전에 식사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 경우에는 비워진 위를 빠르게 통과하는 액상 형태의 단백질 쉐이크 그리고 소화 시간이 빠른 탄수화물인 바나나를 가볍게 챙겨주시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긴장된 근육의 피로를 덜어내고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을 촉진하기 때문에 꿀잠을 주무실 수도 있어요. 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귀리 파우더와 두유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귀리 파우더는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꽤 높기 때문에 두유에 섞어서 먹으면 단백질 함량이 20g 정도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분쇄된 분말 상태이기 때문에 위장관 운동에 엄청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위장 통과 시간이 비교적 짧아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밥과 달걀을 드시되 밥은 현미밥이 아니라 백미밥으로 정제된 탄수화물로 소화흡수를 빠르게
식탁에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경우와는 달리 달걀은 반숙란으로 오히려 조리해서 드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게 소화 흡수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느린 식이섬유와 지방질은 식사에서 웬만큼은 좀 제외해 주시고 주무시는 게 자는 동안 수면에 방해가 없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식사와 보는 동 시간까지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타이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공복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이상이거나 너무 허기진 경우라면 바나나와 같이 소화가 빠른 탄수화물을 운동 최소 1시간 전에 단독으로 섭취하거나 또는 스포츠 음료를 틈틈이 마셔주면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글리코겐의 급격한 손실을 미리 지연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운동 후 식사는 당연히 충분한 탄수화물과 함께 고단백식으로 영양을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크게 배고프지 않은 상태거나 다이어트 중인 경우인데, 이때의 식사는 공복으로 운동을 하시고 이후 식사를 정제 탄수화물인 흰쌀밥으로 채워서 신속하게 고갈된 글리코겐을 채워주거나 운동 중 BCAA를 섭취를 통해 운동 중 피로감을 좀 낮춰주는 전략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로 식사 간격은 위장이 비어지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고강도 운동 3시간 전에는 공복으로 비워두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로 수면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운동 전 식사와 스트레칭을 제외한 본 운동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타이트한 경우에 운동 전에는 탄수화물만 그냥 단독으로 섭취하시고 운동 후 식사는 각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운동 중 스포츠 음료의 섭취는 고강도 운동으로 2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트레이너처럼 운동이 직업이신 분들 정도에게만 좀 추천해드리고, 보통의 일반인분들은 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공복 상태, 즉 위가 비어진 상태에서 하는 게 오히려 퍼포먼스의 향상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게 되면 안 좋은 게 훨씬 많아요. 호르몬도 부딪히게 되고 역류성 식도염도 오르게 되고 운동에 집중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급적이면 공복으로 운동을 하시고, 공복이 너무 긴 경우 5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흡수가 빠른 스포츠 음료들을 활용하시거나 과당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운동을 언제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식단 구성을 조금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힙서울 온라인 PT에서 식단만 있어요. 그래서 피플리가 직접 운영하고 좀 필요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구매하시면은 식단 코칭을 좀 전문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 보시면은 스포츠 영양학에 관련된 책들도 있고 저희가 강의 같은 것도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And that's what made me fall in love.